저도 예전에 별자리 좀 봤는데, 그럼 당장 별자리에 지수화풍 자리 있죠? 그럼 땅의 별자리가 있습니다. 물의 별자리가 있고, 네 개로 크게 묶으면. 바람의 별자리가 있고, 또뭐 있죠? 불, 물, 땅. 그럼 이 개성들이 또 다양해요. 재밌어요. 땅의 별자리인 분들은 되게 고정된 일을 좋아합니다. 예, 딱 FM대로 움직이시는 거 좋아해요. 물의 별자리들은 뭔가 일을 잘 이렇게 꾸려가는 거, 막힘없이 꾸려가는 걸 좋아합니다. 불의 별자리는 확 지르고 사라져요. 이렇게 하자 하고, 내일 만나면 내가 어제 그랬나? 막 이런, 확 지르는, 근데 지르는 힘이 있어요. 공기 별자리는 뭔가 가벼우면서 막 질러요.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근데 보세요.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공기랑 불이 만나서 막 얘기하면요. 또 재밌습니다.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불이 막 질러져요. 태워져요. 그럼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 확 둘이 이제 얘기하다 둘이 질러요. 공기 대주고 불 대주고 하다가 둘이 신나요. 물자리한테 얘기하면 물은 처연합니다. 그거 다 내일이 될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. 그래서 하여튼 진행은 내가 할것 같아요. 이 둘은 사라질 것 같거든요. 질러놓고. 그럼 물들이 진행을 해요. 물하고 땅이 또 진행합니다. 묵묵히. 물은 잘 흐르게 해주고 땅은 묵묵히 또. 재밌죠? 그럼 이 넷이 안 모이면 조직이 안 돼요. 공기들끼리 만나면 매일 얘기하고 다음날 또새 얘기하고 있어요. 새 계획자예요. 누가 하자는, 진짜 해보자는 말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불자리 하나 껴놓으면 불은 질러요. 갑자기 뭐 돈을 지르고 뭘 지릅니다. 아무튼. 하자 하고. 지르는 힘이 있는 사람 하나 붙여야 돼요. 아이디어 많은 사람 붙여야 돼요. 실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,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불러야 돼요. 그 일을, 남들이 다 일을 버릴 때도 묵묵히 붙잡고 지켜나갈 사람도 붙어야 돼요. 이게 지수화풍에 있는 에너지들이에요. 재밌죠? 모여야 일됩니다. 안 그러면 안 돼요.